지난 12일 경주 강진 이후 아직도 경주 지역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지진 예고와 관련된 각종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진운인데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특이한 모양의 구름이 지진 전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정말 구름을 보고 자연현상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오재호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얼마 전이었죠. 이 지진 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또 많이 궁금했었던 것 같은데 이 지진 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본의 사사키라는 그 지진 전문가가 주장한 건데요. 그 지각이 변동이 있을 때, 이럴 때 그 화강암이나 그 함유된 석영에서 발생한 전자파라든가 이온 입자에 의해서 지진운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상하고는 관계없이요. 네. 네. 그런데 이 지진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사진 속 구름 모양 실제로는 좀 어떤 형태이고 왜 형성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그 지진운이라는 게 지진의 전조현상이, 그 사람도 주장한 게 전조현상이 아니고 엄격히 말하면 동반현상입니다. 그 주장이 맞다고 해도. 그래서 사진 속에 있는 구름이 나타났을 때 지진이 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그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탈 때마다 붐비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서 출근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하철을 타든 말든 그 시간에는 붐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현상은 기상현상이고 지진하고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진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구름이 기상현상이고 또 자연현상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자연현상과 구름 서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우선 구름이 뭔지를 갖다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기 중에는 공기 중에는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수증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에서 이 수증기가 공기가 냉각하거나 압축되면서 응결할 때 물방울로 변하거나 얼음알갱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눈에 띄게 돼서 그걸 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응결이 일어나는 여인은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간다든가 또는 우리가 고기압, 저기압이 있을 때 저기압의 전선면을 타고 공기가 상승한다든가 할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이 구름이 지진과는 무관하다고 해도 날씨는 조금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침에 네. 하늘을 봤을 때 보통 어떤 구름 모양을 보면 우산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뭐 가깝게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비구름, 먹구름입니다. 우리가 구름이 하늘을 보면 그 하얗게 반짝이는 구름이 있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커멓게 이렇게 먹구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뭔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증기가 얼음알갱이로 변하고 또는 물방울로 변하게 되는데 물방울 입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빛을 갖다가 흡수를 많이 해서 그 밑에 있는 우리 눈에는 검게 보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먹구름은 보이고 또 얼음알갱이로 됐을 때는 주로 하늘 높은 곳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때는 얼음알갱이가 반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 구름이 반짝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 구름이 먹구름이 됐을 때는 수증기를 물방울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비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 이제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 외에도 좀 독특한 모양을 가진 구름을 보고서도 이 비를 예고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 구름이 있다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로 하늘의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특이하게 보이는 경우는 높은 산에 강한 바람이 불 때는 렌즈온 비행운이라 그래서 마치 비행 접시처럼 보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풍산층에서는 구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또 산을 넘어 풍하층에서는 구름이 소멸해서 마치 렌즈가 하늘에 띄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바람이 몇 개 층으로 이루어져서 렌즈처럼 된 게 구름이 이래 고도에 따라서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 눈에는 여러 비행접시들이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구름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재미있는 구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이비 외에도 좀 무서운 자연 재해를 예고하는 구름도 따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이는 구름들은 층운이라 그래서 옆으로 팽팽한 구름들을 갖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낮에 있으면 먹구름이 되면 비가 온다든가 상층에 있을 때는 그 구름에서 우리가 비행기 탈때그 요란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정도인데 그 뭉게구름 그래서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뭐 뭉게구름이고 날씨가 좋은 날은 저희들이 저군이라 그래서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는 정도로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발달하면 정나눈이라 그래서 보통 뇌우라든가 천둥 또더 커지면 토네이도를 갖다 동반하고 또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런 정나눈들이 그게 그룹을 이루어서 나선처럼 돌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기의 이동도 빠르고 그게 동반되는 현상들로 인해서 우박이나 막내 또는 강풍 또는 집중호우 이런 현상들이 따라서 재해가 많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또는 이제 천둥 번개가 치기 전에 예상이 되는 구름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날씨가 좀 화창하고 하루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것을 예고하는 구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예, 뭐 주로 제 상층 구름이 있을 때, 물론 뭐 구름이 없을 때가 제일 좋고요. 구름이 없는 맑은 하늘이 있을 때는 당연히 날씨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상층에 구름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이 상층에 있는 새털 구름이라든가, 이런 구름들이 생기면 하나의 앞으로 날씨가 나빠지는 전조 현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구름만 있다가 사라지면 보통 날씨가 좋은 날이니까, 우리가 하얀 구름, 또는 빗물처럼 이렇게 비껴가는 상층에 있는 구름들이 있을 때는 비교적 좋은 날씨라고 간주해도 됩니다. 또 구름을 갖다가 우리가 보기 힘든 경우에는 꿀뚝에서 올라가는 연기가 옆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에는 보통 날씨가 나쁜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연기가 연직으로 똑바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비교적 좋은 날씨가 많습니다. 뭐 구름을 보고 나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이 가을 하면 구름 또 하늘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가을에 자주 볼수 있는 구름 따로 있을까요? 예, 뭐 가을에는 뭐 맑은 하늘이 주로 이루고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상층운이라고 하는 뭐 새털 구름이라든가 또 빙점으로 된 구름들이 많이 나타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름이 나타나면 저기압이 오기 전에도 그런 수가 전조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좋은 날씨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죠. 네. 구름 모양이 이제 우리가 하늘을 관찰하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좀 변화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요즘 뭐 미세먼지다, 초미세먼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구름의 형태를 변화시키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구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음결핵이 있어야 되는데, 미세먼지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구름핵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생기기도 하고, 또, 이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면, 구름이 어느 정도, 숫자가 제한되어야지만 이게 성장할 수 있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음결핵이 많아져서 구름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큰 구름 물방울로 변하지를 못하고 잔잔한 물방울로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솟아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양은 우리 날씨라든가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이제 구름 보기에 더 힘들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구름을 좀더 명확하게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공기가 깨끗하다는 뜻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오재호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